그러면 3장입니다. 막고야산에 사는 신인. 예. 이 이름도 참 이상하죠. 막고야. 이들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삼명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막자인데 한번 원문을 보시면 막자 참 복잡한 글자죠. 그 68쪽에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에 있나요? 막고 사지 산인데 이 순 사자를 또 야로 읽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참 묘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산 이름은 되게 외자입니다. 중국의 인명도 외자고 지명도 외자고 산명도 외자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두 글자로 된 인명도 있고 지명도 있고 산명도 있습니다. 이 두 글자로 된 것들은 대개가 변방 내지는 오랑캐 지명들이거든요. 근데 이 막고야는 무려 세 글자 이름, 산까지 붙이면 네 글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숭산, 태산, 형산, 뭐 화산 이게 다 외자잖아요. 그 중국식 이름이 외자거든요. 왜 두 자, 세 자입니까? 왜? 이건 음차를 하기 때문에. 음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성씨가 두 글자라든지 지명이 두 개 글자, 국명이 두 개, 세 개 글자 이런 데는 중국이 아닌 곳을 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거란, 몽고, 말갈, 여진, 예, 만주 이게 다 부족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함족하고는 달라요. 한하고는 다르고 송, 명, 뭐 한, 당 이런 이름들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몽고 이게 다 달라요. 네. 이렇게 다릅니다. 이 막고야산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거 중국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막자가 멀 막자예요. 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 멀리 있다는 뜻이거든요. 고야라는 이름도 원음은 고사인데 왜 고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음차를 했기 때문에 음을 빌렸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는 고야산이죠. 근데 그냥 이게 고증이 안 되니까 그냥 막고야산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막고야. 이건 중국의 산명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어디일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북해 발해만 연안에 있는 아마 우리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을 그런 지역의 산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냥 추정을 합니다. 이건 뭐 어디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여러 정황상 추정을 해보는 거죠. 분명한 것은 중국의 산명, 지명, 국명, 인명, 외자입니다. 외자. 외자가 아닌 것은 외국어예요. 대부분. 외국어가 이제 중국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이 여러 글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선우씨. 이거 중국 성씨가 아니죠. 바깥에서 온 거죠. 물론 뭐 사마씨 뭐 이런 것들은 관직명에서 온 거라서 그건 좀 달라요. 예외입니다. 선우하고는 달라요. 사마씨는 그 말하자면 이제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라고 하는 벼슬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사마씨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두 글자가 두 글자긴 하지만 선우씨하고는 어원이 다른 거죠. 예. 이제 그런 점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게 중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문화가 합해져서 형성된 것이지 순정한 문화가 발달해서 중국의 한족 문화로 피어난 것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중화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디에서 왔겠느냐 막고야산이 저는 가까이는 발해 조금 더 멀리 가면 저는 장백산까지도 봅니다. 장백산도 대단히 중요한 산이죠. 중국 도가사에서 중요한 산인데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태산 옆에 있는 부속된 작은 산이라고 고증을 하는데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장백산은 중국 역사에 장백산이 여러 나와요. 특히 도가 경전에는 많이 나와요. 도교 경전 쪽에. 근데 중국 사람들이 자꾸 그걸 중국화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백산은 지금 말하는 백두산이에요. 장백산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죠. 자, 아무튼 막고야산에 신인이 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막고야산 신인 한번 보십시오. 견호가 연숙에게 물었다. 이 이름들도 두자 이름들인데 견호 연숙 앞에서 봤던 요, 순 뭐 이런 식의 이름하고 다르다는 거죠.
장주, 공구, 맹가 이런 이름하고 달라요. 견호 연습은 역시 두 글자의 이름입니다. 자, 아무튼 이건 뭐 그냥 제가 어디 근거를 가지고 또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걸 이제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 생각이고요. 제가 접여에게서 들은 말인데 이건 이제 광접여가 떠오르는 거죠. 논어에 보면 공자 수레를 뒤따라가면서 공자야 공자야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광접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 접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접여에게서 들은 말이 있는데 수레를 따라갔던 그 자에게서 들은 말이 있는데 공자 수레를 쫓아다니면서 비아냥거렸던 미치광이 그 내용이 너무 크고 멀어서 현실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저 은하수처럼 끝이 없으나 은하수를 얘기했나요? 저먼 은하수 은하수를 옛날 사람들은 아마 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로 생각을 했어요. 은하수를 물 숫자를 썼고 그래서 이제 은하수가 흘러내려가지고 뭐 장백산의 천지로 내린다든지 또는 저 박연폭포를 흘러내린다든지 하는 글들이 있죠. 은하수가 이제 흘러내린다고 봅니다. 하늘 끝에 닿아 있는 은하수를 거쳐서 이제 지상에 그 물줄기가 내려온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나는 놀랍고 두렵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연숙이 말했다. 무엇이라고 하였소? 막고야산에 신인이 살고 있는데 피부가 얼음처럼 깨끗하고 처녀와 같이 곱다고 합니다. 예. 신인, 뭐 알기 쉽게 말하면 신선이죠. 막고야산에 신선이 살고 있는데 피부가 얼음처럼 깨끗하답니다. 얼음을 깨끗하다고 말을 했네요. 예. 투명하다는 뜻인지 희다는 뜻인지 백설처럼 희는 것이 아니라 얼음처럼 깨끗하다고 말을 했어요. 예. 물은 좀 지저분하지만 얼음은 좀 깨끗하죠. 중국에서 물이라는 게 조금 좀 뭐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탁하거나 오염됐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처녀와 같이 곱다. 처녀를 참 곱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곡식을 먹지 않고 이건 이제 곡식을 먹지 않는 걸 이제 벽곡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곡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그럼 뭘 먹고 사느냐? 여기 보니까 바람과 이슬을 마신대요. 바람과 이슬. 뭐 알기 쉽게 말하면 천지의 맑은 기운을 흡입하면서 산다는 거죠. 곡기로 우리 육신을 운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람과 이슬을 마시며 살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용을 부려서 사회의 밖에 논입니다. 사회의 밖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하자면 중국 밖의 세상이죠. 중국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 밖에서 논이는 그 신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처녀와 같이 아름답고 고와요. 이분이 즉 진짜 처녀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말은 안 했어요. 이분이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모르는데 이게 제가 발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것이 이 발해의 지역에 그 사실은 여신선의 이야기가 유명해요. 발해에. 여신선의 도교 도장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가면 보덕신녀라고 하는 신녀가 나오고요. 보덕신녀.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보면 선도성모라고 해가지고 경주 선도산에 사는 여신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전통들이 발해에 있는 여신선의 그런 전통과 상당히 그 유사한 그런 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남잔지 여잔지는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했고 피부가 얼음처럼 깨끗하고 곱기는 처녀와 같다. 근데 곱기는 처녀와 같다는 말을 한 걸로 봐서는 남자가 처녀와 같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나이가 많은 여성분인데 처녀처럼 곱다는 말인지는 구분이 잘 안 가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신선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남자 신선인데
남자 신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아버지 신선인데 곱기가 처녀와 같다라는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아이처럼 뭐 천진난만하다든지 뭐 아이처럼 뭐 그 젊다든지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처녀처럼 곱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여신선이죠. 막고야산에 사는 신은 여신선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가장 알기 쉽게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마고 할머니죠. 우리식으로 말하는 마고 할머니. 그 고자를 할머니 고자인데 같이 씁니다. 여기 지금 막고야산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고 할머니. 마고 천태산 마고 할머니. 정신을 집중하면 사물을 병들지 않고 곡식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있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을 집중하면. 야, 이건 뭐 말하자면 그 초능력, 뭐 텔레파시, 뭐 이런 것들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유리겔라가 뭐 스푼을 휘고 뭐 시계 바늘을 고치고 이런 것들, 예, 정신을 집중하는 거죠. 옛날에도 있었는가 봐요. 옛날에도 이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곡식을 이렇게 유리겔라도 손바닥에다가 뭐 씨앗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싹을 틔우는 장면들을 보여줬는데 나중에 유리겔라가 뭐 가짜다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텔레비전에서 봤던 내용을 믿어야 좋을지 말아야 좋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연숙이 말했다. 그래서 장님은 멋진 경치를 볼 수 없고 귀머거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 몸뚱이에만 귀 먹고 눈 먼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에도 눈 먼 지혜, 귀 먹어리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그대를 두고 한 말이요. 그대는 그렇게 멍텅구리 같은 소리 좀 그만하시오. 예. 저분의 덕은 만물을 뒤섞어 하나로 만들 수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다스려 주기를 구하지만 힘들게 천하를 가지고 일을 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서 천하를 가지고 일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데. 예. 국민학생들 나름대로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뭐 저 모습들이 있겠고 중학생은 중학생이 다르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달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막고에 사는 신인이라면 그 한 뭐 대학생쯤 된다고 한다면 대학생 보고 국민학생 반에 와서 반장을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 그 말이죠. 국민학생들 있는 데 가서 반장을 하겠습니까? 대학생이 안 하죠. 예.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 그래요. 차원의 문제죠. 저분은 외물이 해치지를 못하니 하늘까지 물이 차도 그를 빠뜨리지 못하고 쇠와 돌이 녹아내리고 산이 타들어가도 그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몸이 불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뭐 실제로 초능력자 중에 이런 초능력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잠깐이긴 하지만 쇠와 돌이 녹아내리고 산이 타들어가도 그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예. 좀 너무 좀 과장이 된 것 같은데 잠깐 동안 견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까지는 좀 아무리 초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견디기 어렵죠. 잠깐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뭐 한 몇 분 정도는. 먼지나 쭉정이 찌꺼기를 가지고도 요순 같은 인물을 빚어낼 수 있거늘 굳이 새 속의 사물에 매어 일거리를 삼겠습니까? 이게 막고야산에 사는 신인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분은 세상사, 천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해제를 잠깐 보시면요. 예, 그 마고산에 산 신 마고할미 등 예, 이게 이제 막고야 산에 산다는 신인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흡사한 것이 마고 할머니나 우리 시계는 이제 삼신 할머니 뭐 선화가 있는데 이제 그런 설화와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젊음을 지닌 신선애의 동경과 불사의 욕망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처녀와 같이 곱다 그랬어. 피부는 얼음처럼 깨끗하고 처녀와 같이 곱다. 이게 참
신선의 동경과 불사의 욕망.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뭐 이런 본능적인 어떤 그런 추구 이런 것을 또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불사의 욕망은 아름다움의 욕망으로 대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곡식을 먹지 않고 바람과 이슬을 마시며 구름을 타고 용을 부려서 사회 밖에 논인다거나 뭐 홍수가 나도 그 물에 빠지지 않고 뭐 산이 타들어가도 불에 태울 수가 없다. 이런 초월적 힘을 소유한 신비적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처녀인가? 사실 도가나 도교 사상을 깊이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뜻밖의 어떤 사실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게 여성이에요. 가령 도가의 대표적 경전인 노자나 장자의 곳곳에서 고대의 여신 숭배 사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등장해요, 사실은. 그걸 읽을 수 있는 그 좀 안목만 빌려서 본다면 아 이게 전혀 남성 중심주의나 가부장주의와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산재해 있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육아는 틀림없이 가부장적이죠. 남성 중심적이고 봉건 왕조라는 것이 이제 가부장주의를 이제 원리로 하고 있는 거죠. 왕을 가부장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위계 질서를 세워서 각각 책임을 지는 그 통치자들을 강력한 힘을 가진 왕 중심으로 군주 중심으로 재편을 해버리는 거죠. 위계 질서로 꽉 재워가지고. 근데 이게 여성 중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성 이 도가가 그리고 있는 그 여성 중심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보면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평등하고 사랑을 중시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이제 뭐 그 출산 문제, 이제 출산의 문제를 이제 도를 구하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가의 여성적 경향은 남성 중심적 유교에 비해 아주 특징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황제들이 여도사들을 특별 대우를 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여도사 양디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양디비는 여선생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당 현종의 며느리였어요. 근데 며느리가 너무 예쁜 거 자기 이제 뭐 황후가 죽고 나서 쓸쓸한 그 가정에 며느리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며느리를 불러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디비를 여도사로 잠깐 그 이렇게 뭐랄까 신분을 여도사로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에게 다른 이제 부인 다른 여성과 결혼하도록 만든 다음에 자기가 취해요. 그게 양디비죠. 참 복잡한 수순을 밝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륜적인 이야기인데 참 이게 그 천하일색 양귀비라고 하는 참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참 파란만장한 뭐 생애죠. 그러다가 이제 알록산의 난으로 이제 뭐 죽음을 맞게 되는 파란만장한. 그래서 원래 여도사는 아닙니다. 양귀비가 원래 여도사는 아니고 방편으로 도사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서양식으로 말하면 잠깐 수녀원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잠깐 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한 거죠.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수녀원에 수녀처럼 하고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봉자진이라고 하는 청나라 때 학자인데요. 왕비로서 여도사가 된 이는 역사에 기록된 것만 해도 마흔이 넘는다. 이게 왕비가 여도사를 특별 선호했느냐? 꼭 그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비도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을 왕비도 도에 대한 열망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읽은 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공직생활이나 뭐 사회생활에서 은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도를 구하러 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국 지성인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상적인 꿈이었죠. 근데
산중에 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산중에 내가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상당한 그 연출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돈도 그 도관에다 갖다 바쳐야 거기서 받아주지,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산중에 진짜 들어가가지고 여생을 돌을 닦으면서 매저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드물고 굉장히 유복한 사람이죠. 중국 사람들의 꿈이에요. 왕비니까 오히려 더 이상 이 권력에 연연해야 할 것이라 부귀영화는 다 누렸겠다. 이제는 다 은퇴하고 그냥 청정한 도사로서 여생을 돌을 닦으면서 마치겠다. 이런 이제 중국 사람들의 꿈입니다. 이게 패턴이죠. 패턴 하나의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고 가치관이 그래요. 뭐 왕비라서 꼭 도사를 추구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다 하고 싶죠.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할 뿐이에요. 실제로 도교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거기 제가 열선전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한 20명 정도가 여성 도사가 등장하고요. 다음 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그 열선전전만 이야기를 했네요. 4%에 불과하지만 이게 4%에 불과한 숫자가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도사로서 이렇게 열선전전의 화상이 전할 정도면 대단한 분들이고 그 뭔가 차별을 받으면서 이렇게 도사로서 수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네. 그러나 이거 이 정도의 그 저 수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내가 다시 들어야 돼. 굉장히 그 많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비율 자체는 작지만 예,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4%. 그 왕비도 이제 그 4% 중에 한 명씩 들어가는 그런 부류겠죠. 왕비 같은 그런 정도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죠. 유교는 그럼 어떠냐? 성현상찬이라는 도록이 있어요. 성현상찬. 이게 비슷한 식입니다. 명나라 말기인데 133명 유교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도 없어요. 유교인물로 성현의 반열에 든 사람은 제로예요. 제로. 도교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91명 중에 20명이 등장한다. 4%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4%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5명은 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교에 비해서 제로라는 거예요. 유교. 왜 유교는 제로고 도교는 4%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 70쪽 아래쪽에 보면 미인이란 타고난 외모에 대한 남성적 호기심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로서 남성 중심주의의 소산이다. 미인, 열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열녀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희생한 여성이죠. 봉건 도덕으로 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죠. 물론 그게 기꺼이 희생을 한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기꺼이가 아니라 만들어진 경우 또는 강요에 의한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 이웃 동네에는 만들어진 연료비가 있었어요. 실제로 말하자면 참 그 비참한 이야기여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무한데 철갑을 해서 연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미화를 시켰냐면 지하비를 위해서 수절하다가 굶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미화를 시켜서 연료비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연료를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철갑을 해서 살해한 건데 뭐 그런 경우,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겠습니다만은 열녀라고 하는 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도를 이룬 성취의 결과가 아니고 만들어진 거거나 강요에 의한 거라는 거죠. 네. 물론 열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교와 비교해 볼 때 이 자율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자기 어떤 주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열녀와 신선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료 많죠. 연료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은 대대로 면역, 예.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냅니다. 그게 얼마나 특권인 줄 아세요? 무지무지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예.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고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 저 산중으로 도망치는 백성들이 왜 도망치는 줄 알아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네. 세금에 시달려 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뭐 틈만 나면 저 징발해가지고 성 싸우러 가라. 평상시에는 성을 싸러 가야 되고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끌려가는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집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남부에 대하고 도망치는 거죠. 뭐 그 극단적인 경우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조선시대 그 끝에 가면 말기에 가면 삼정의 문란이니 황구첨징 등등 해가지고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밀란이 빈발하는 것은 조선 후기가 영종조 시대를 르네상스라고 말하는 건 저는 난센스라고 봐요. 반대죠. 반대. 까놓고 얘기하면 르네상스는 가진 사람들 몇 명의 르네상스죠. 예, 그걸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은 극히 일부죠. 나머지는 그걸 즐기는 동안에 그 어두운 그림자는 산중으로 다 드리워져 있다는 거죠. 다른 시대는 더 엉망이었으니까 그나마 영종조가 조금 낫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참 시대 영종조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이건 뭐 수치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영종조라는 건 뭐냐면 임진, 병자, 양난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영종조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저 인조, 효종 거치고 난 뒤에 영종조 시대가 도래하는데 결코 그 시대가 보여주는 그 데이터들을 보면 행복한 시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행복한 시대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국토의 거의 뭐 전부가 다 파괴됐다가 내가 지금 수치를 다 제시는 못하겠어요. 제가 어디 논문에 쓴 것은 있는데 말하자면 국토의 절반 정도가 황폐화가 됐어요. 저 뭐랄까요? 그 황폐화가 돼서 수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양반의 수는 절반이 늘어나요. 그 결국은 그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 4배가 되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요. 영종조 시대는 밀란의 시대죠. 밀란의 시대. 예. 르네상스 시대가 아니라 저는 밀란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걸 도외시하면 안 돼요. 르네상스도 있죠. 그건 뭐냐면 이제 저 뭐라고 할까요? 그 성리학도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많이 익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학 같은 뭐 그런 새로운 학문도 들어오고, 서학이라는 학문도 영종조 시대에 많이 퍼졌어요. 물론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는 이제 서학 탄압이 시작되지만 정조 죽기 전까지는 서학에 굉장히 너그러웠죠. 그래서 새로운 문물들이 마구 들어왔어요. 그게 르네상스로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책가도도 막 그렸고, 왜냐면 북경에서 막 들어오니까 흉내내서 그린 거죠. 그 르네상스로 보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실체가 그러느냐? 그건 데이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전혀 반대입니다.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질 대로 빠진 거죠. 네. 상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순종이나 절종이나 뭐 그런 때에 비해서. 아, 글쎄요. 하여튼 그 문제는 뭐 그냥 뭐 제가 뭐 전공자도 아니고 하여튼 저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조선 시대도 500년 내내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밀란이 빗발친 것은 영종조 시대가 더합니다. 예. 밀란의 시대예요. 반역과 밀란의 시대죠. 왜 그러냐면 또 임진병자를 거치면서 왕조의 기강이 또 왕조의 채통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 임진왜란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창피해서 말을 못할 정도죠. 임금이 밤중에 도망을 치니까 어가를 해서 돌판을 던지다가 궁궐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민중들이. 그리고 왕자를 일본군에 신고를 한 시대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뭐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일본군에게 밀고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왕자가 나라는 하나 지켜주지 않고 있다가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의병으로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거만해. 그러니까 민중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도망치고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의병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뭐 그러니까 일본군에 신고해 잡혀갔어요. 그 왕자가. 그런 시대죠. 병자호라는 게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일주일 만에 저 압록강 건너갔다는 보고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저기 저 녹사평인가 거기로 나타났어요. 청나라 군사가.
엄청 빨리 달려왔어요. 그래서 전력 질주한 걸 뭐 그냥 온 거죠.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그게 조선 아닙니까? 뭐를 한 거예요? 그 강화도로 도망가려다가 갈 틈이 없었어. 준비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죠. 강화도로 그나마 바다에 의지해가지고 좀 어떻게 항전을 해보려고. 근데 그 틈도 없었어요. 도망갈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삼전도의 부력을 거쳤다는 거. 우리가 항복한 적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역사상 항복이라는 건 없었어요. 처음이죠. 예. 그 왕조의 권위, 채통은 이건 뭐 솔직한 말로 예. 더 이상 백성들에게 인정받기는 힘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임진, 병자, 양난을 거치면서 지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민중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70조 그때 보시면 이 유교의 여성성은 도교에서처럼 주체적으로 수련해서 도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취향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죠. 만들어진 존재죠. 이렇게 본다면 도교에서 여성의 지위나 역할은 남성에 비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교에 보면 결코 작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여성과 도교와의 관계를 주위에서 본다면 고대 사상의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존여비식으로 착취받는, 억압받는 여성성들만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고 관점을 넓혀서 보면 수많은 여성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무대가 도교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도교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도교에 있어서 여신설, 여성 수련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역할들을 했고요. 지금도 많이 있고. 예. 반대로 달리 생각하면 석기 시대, 부족사 이전 시대 모계사의 개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전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게 저는 도가 사상이라고 봅니다. 예, 모계 사회적인 그 원시 시대의 그런 유습이나 전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도가고 유가는 그 속에서 관악이라고 하는 국가 통치를 위한 그 보조학문이 공자라고 하는 탁월한 천재를 만나면서 한번 이렇게 변질이 됐고 그것을 한나라 무제 때 한초에 동중서라고 하는 또 천재를 만나가지고 한번 또 개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교가 정통 사상처럼 된 거죠. 예, 저는 공자와 동중서라고 하는 걸출한 천재들의 덕분이라고 봅니다. 유교가 이렇게나마 차지하죠. 그러나 그 전에는 유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통치술이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세금을 얼마를 걷고 어떻게 그 다스리고 그 문제라는 거죠. 그냥 제자백과 중에 하나죠. 솔직히 제자백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국학으로서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제자백과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이 어지러운 시대를 어떻게 다스릴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제자백까지. 그 관악 북학의 정통이라는 것은 그냥 주나라의 그 왕조를 위해서 봉사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건 뭐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본질은 그런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술이에요. 유교의 본질은.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서 예문지라는 책을 보면 분명히 구별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유교는 왕을 보좌하는 학술이라고 얘기했고요. 도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임금이 난면하는 그 학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금이 난면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왕의 학문이라는 말이고요. 도가는. 유가는 제왕을 보좌하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유가에서는 왕을 보좌하는 학문을 얘기하지 왕이 되는 학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왕을 어떻게 보좌해서 이 세상을 대동사회로 만들 것인가가 이제 유가의 이상이지 왕이 되라는 그 학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왕이 되라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도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비록 정치에는 무관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들 왕이에요. 살림 속의 왕들이에요. 다 왕노릇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를 구가하고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자기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왕이죠.
전통 시대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게 바로 제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해석하고 읽을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월나라 사람의 의관. 이게 이제 5월 동수 하듯이 월나라가 지금 어디입니까? 월나라. 월나라는 지금 관광지로 유명한 소주 항주 지역이죠. 상해 근방. 예, 소주 항주 유역이 이제 오나라 월나라의 접경 지역입니다. 정말 그 물산이 풍부하고 중국 문화의 어떤 정수를 또 가지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이 장자의 책을 보면 월나라를 뭐라고 했냐면 야만의 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중국의 폭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기절이죠. 네. 월나라는 야만의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한복판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죠. 자, 한번 보십시오. 송나라 사람이 의관을 잘 만들어가지고 월나라에 팔러갔다. 송나라 사람이. 이 송나라가 언제 송이냐면 당송할 때의 송이 아니고 은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후예를 송나라로 봉해줬어요. 왜 봉해주느냐면 제사를 지내라고. 은나라의 제사를 지내라고 주나라가 만들어준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죠. 옛날 사람들은 제사가 끊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적대국이지만 제사는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사를 지내라 해주는 거예요. 뭔가 좀 어긋난 나라예요. 주나라의 그 시스템에 잘 안 맞는 어긋난 나라죠. 부용국이죠. 조상은 은나라인데 주나라에서 만들어준 나라죠. 뭔가 좀 소외된 느낌이 확 들어오는 나라죠. 송나라. 의관을 잘 만들었어요. 왜냐면 은나라의 후예니까 그 융성했던 자신들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관을 은나라의 그 예복을 잘 만들어가지고 알고 가면 어디든지 환영을 받겠지 하고 월나라에 팔러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몸에 문신을 해서 쓸모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소주 항주 지역입니다. 여기가. 상해 지역. 네, 그 지역입니다. 요가 천하의 백성을 잘 다스려서 사해 안이 화평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고야산에서 네 분의 신인을 뵙고 나서는 거기 이제 각줄 주석을 보니까 허유, 설결, 왕의 피의라는 네 분의 신입니다. 허유는 앞에서 한번 나왔고요. 네. 설결 이야기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름만 정해지는 거라서 뭐라고 할까요? 변방에 있는 그러니까 그 주류 세력이 아닌 뭐 오랑캐일 수도 있고 아무튼 비주류 지역이 산림 속에 묻혀 사는 구도자들의 이름들이죠. 분수의 북쪽 강변에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생각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네. 잃어버렸다. 상 잃은 상자인데 잃어버렸어요. 천하를 잃어버렸어요. 그 원문을 보시면 상기천하예요. 천하를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건지 잊어버린 건지 네, 뭐 비슷한 뜻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나라 월나라가 지금은 뭐 엄청난 중국의 그 문명을 그 보여주고 그 풍요를 구가하는 곳인데 이 장자가 쓰여질 당시에는 문신을 하고 우통을 벗고 다녀가지고 전혀 예의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남만이에요. 남만. 남쪽에 있는 오랑캐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월나라를. 오나라는 그래도 중원의 그 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월나라는 강하나를 접하고 있었지만 5월 동주에서 보듯이 월나라는 야만이었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남만이고 소위 말하는 월남이라고 하는 베트남을 지칭하는 월남이라는 말의 어원이 이 월이죠. 월. 월나라 남쪽. 네, 월나라 남쪽. 그러니까 월나라 남쪽이 지금 말하는 베트남이 아니로 요 바로 소주 항주 상해 요 지역이 월남이었다는 얘기고 여기가 남만이죠. 남쪽 오랑캐가 살던 곳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다 좀 질문 있으면 좀 조금 받고. 여기 저 69쪽에 보면은요. 예, 69쪽. 천부부가 과거 거목에 노자 거목을 넣도록 조치했다고 나왔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그 축천부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그 악독한. 그렇죠. 예. 권력을 예.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네. 정말 권력 앞에는 뭐 다 못된 짓을 했는데 이 노자 도덕경을 넣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잘 좀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하세요? 측천문은 저 지금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뭐 악독의 대명사고요. 네. 삼재도예인가 하는 책에 보면 여성으로서 이 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측천문 하나밖에 없어요. 측천문 한 명이. 제가 아까 그 성현상산 이런 데는 안 나온다고 말했지만 측천문 한 명은 또 상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악녀의 대표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게 측천무에 대해서 사실 저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고 뭐 강한 역사학적 상식은 없지만 조금 이렇게 너무 그 악녀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인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근거 자료가 별로 없어서 더 이상 코멘트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노자도덕경을 조치했다는 말은 여기에 맥락은 뭐냐면은 여성 도교의 전통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측천무를 들어서 얘기를 했고 노자 도덕경을 바로 박어시험에 넣은 것도 측천무였다라는 말인데요. 특히 당나라 때가 노자를 굉장히 숭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씨 정권이었거든요. 노자 당나라가 그래서 노자가 이씨라고 하는 소를 가지고 굉장히 그 선전을 했고 이게 중국 왕조가 사실은 그 한나라 이후로는 그 왕조의 정당성을 좀 이렇게 구태의연한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왕조를 갖는 사람들이 찬탈이거든요. 무력으로 빼앗는 거지 무슨 덕으로 뭘 하거나 아니면 뭐 본래 왕족이었다가 뭐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다 봉건 왕조를 새로 세운 그 저 제왕들은 뭐 막말로 얘기하면 명나라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폭 수준이었거든요. 예.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정당성도 없고 출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왕조를 신비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당나라에서 노자도덕경을 이렇게 숭상 이게 과거 시험에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방향을 확 바꿔버려요. 왜 그러냐면 사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노자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게 이게 방향이 달라져요. 물론 사서도 보고 노자도 본다는 얘기지 뭐 사서를 안 보고 그러니까 유가경서를 안 보고 도가경서만 본다 그 말은 아닌데 추가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당대의 모든 지식인들이 노자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 황제들의 노자도덕경 주석이 전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측천무만의 특수한 사실로 보신 것보다는 당나라라고 하는 왕조의 정통성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도가 특히 노자를 많이 숭상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하시죠. 아무튼 당나라 현종은 양기비라고 하는 그 정말 그 뭐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이제 미인을 그 자기 며느리였는데 그걸 취해가지고 자기 귀비로 삼고 정말 그 뭐 부귀 영화를 다 누렸겠죠. 그러다가 이제 안록산의 난을 맞으면서 이제 당나라 황실이 급격히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나라는 이제 현종 때가 절정기이자 현종 때부터 바로 쇠퇴기로 들어가 버려요. 바로. 예.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마 그 뭐 임진병자 뭐 그런 난에 해당되는 것이 아마 안록산의 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도가나 도교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배워져 있었고 양귀비를 또 여도사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놨던 것은 이제 당나라 조정에서 이 도교를 좋아하니까. 거기서 이제 좀 수도나 하고 있어라 이렇게 아마 좀 잠시 좀 피난처로 여론을 좀 무마할 피난처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이혼시키고 딴 사람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수순을 밟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여도사로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다시 결혼을 한 거죠. 결혼보다는 이제 귀비로 받아들인 거죠. 하여튼 참 중국의 그 이 문화는 또 우리하고 또 많이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게 물론 뭐 형수나 제수를 형제간에 이렇게 가령 무슨 유고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아우가 형수를 취해서 같이 사는 경우도 많고, 형이 아우가 무슨 유고가 있을 때는 제수를 이제 또 받아들여가지고. 예. 한국 시대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형사치수는 유민이나 뭐 이런 사람. 예. 조금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보다는 그래도 중국에 훨씬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러나 이게 부자간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아무리 그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와 다르다 하더라도 부자간에 이렇게 같이 한 여자를 부인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이게 좀 패륜적인 이야기죠. 솔직한 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화되긴 힘들어요. 그거 정당화하기 위해서 왕을 묻히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형수나 제수를 취할 때 조건이 뭐냐면 사망했을 때예요. 그리고 가족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 대다 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박수를 쳐줍니다. 의리 있는 행동이라고. 중국 문화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며느리, 아들 이걸 이혼시키면서 그 사이에 신분세탁 양도사로 만들었다가 그 도사를 다시 끌어다가 비비로만 이건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이게 육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이상 그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통용될 수 있는 것도 도교적인 분위기가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육아라고 하는 그 뭐 삼강오륜의 그 기강이 이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명분, 허울 쪽에 가까우고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철학적 원리가 작동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철학적 원리는 뭐냐?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도가 내지는 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양육음도죠. 겉으로는 육아, 속으로는 도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겉으로는 명분을 중시하고 체면을 딱 중시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 아까 그 명자는 실질 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분을 겉으로 내세우면 절대 중국 사람들은 명분에 연연해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이 밑받침될 때 명분을 유지하고 있지, 실질이 밑받침되면 바로 버리죠. 네. 실질이 보장을 해줄 때, 명분을 지탱해줄 정도까지는 명분을 차리지만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명분을 고집하면서 실질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삼국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의리를 내세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중국 사람들의 그 없는 부분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픽션일 뿐이지 실제로 그러하냐, 그 뭐 유비 관우 장비의 그 의리가 막 그렇게 중국 사람들을 지배하는 뭐 그런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의리와 체면, 미엔즈 이거 관시 이거 엄청 중시하죠. 그건 뭐냐면 실질이 그것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 실질이 그 속에 있는 실속이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 범위 내에서죠. 중국 사람들은 현실과 실질을 무엇보다도 최상의 저기로 놓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내세운다는 것이 조금 야만스럽게 느껴지고 좀 세련되지 못하게 느껴지니까 명분으로 가리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 시진핑이 하는 태도를 봐도 그 사람이 양육 운동에 급한 사람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저 겉으로는 뭐 거의 뭐 황제적인 막 그 짝 이렇게 뭐 하여튼 참 우리로서는 그 계속 옆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같이 이웃하고 있는 나라이고 참 밀접한 나라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뭐 그런 네, 그런 부분들이 예,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더 질문 없으면 그러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